안녕하십니까, 트레저입니다. 트레저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어요. 물어봐를 제가 밖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컴퓨터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 유튜브 비디오에, 올라온 답글을 제가 일단 읽으면서 물어봐를 할게요. 자, 시실리아 님이 정신과 건강이 모두 조화로우신 분 같아요.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포도님이 뭐 데드리프트 물어봤어요. 데드리프트는 제 유튜브 채널을 가셔서 거기에 데드리프트 치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시실리아님이 그제 벤치프레스 드랍 세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데 해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왕군중님, 이거 안한지 오래돼서 오늘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연히 트레이너조의 동영상 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중국에서 헬스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라 트레이너조도 중국에 진출하시는 게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엄청 커서 전망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세계로 진출할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네.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저는 일단 메인 피트니스 시장은 북미가 제일 크고요. 제일 앞서가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다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비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그대로 기름 많은 음식을 먹고 찬물 먹어요. 네. 더안 좋아요. 운동은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제가 한국에 온 후에 살이 많이 쪘어요. 왕군중님, 중국 분이신가? 1년 반 만에 8kg 쪘어요. 어떡하죠? 트레이너조의 SP 운동을 하시고 제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트레이너조.ca를 치시면 제가 인스타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먹는 식으로 먹으면 몸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로시 박님, 일을 하다가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하진 않다고 하는데 완치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났을 땐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설마 인대도 그 정도 걸릴까요? 이게 많이 안 좋으면 오래 걸려요. 덜안 좋으면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인들이 뭐,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다친 정도면 보통 4주에서 6주면 괜찮아집니다. 뭐 이렇게 십자 축구하다 십자인데 다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다가 무릎에 염증이 생긴 거는 콜드 샤워 하시고 그쪽에 아이스 하시고 뭐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섭취 뭐어 피쉬오일 같은 거 섭취하면 염증을 줄여주고요. 알코올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잠 충분히 자면 그다음에 아픈 동작이 있어요. 뭐 인대마다 십자인대 전방 후방 측방 있는데 그 인대마다 아픈 부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동작만 하세요. 오케이? 자, 저는 부상을 안 당한 지 지금 7년째예요. 7년 동안 부상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얍스님, 답변을 해주실까? 체지방이 8에서 9%까지 빼봤는데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올챙이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배를 납작하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체지방 기계 8% 나오는데 뱃살은 손에 잡히고 힘을 주면 식스팩에 정거가 다 보이는데 힘 빼면 배 나오고 힘 빼면 당연히 배가 나오죠. 힘 빼면 힘 빼는데 어떻게 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힘 빼면 배가 나옵니다. 힘을 주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잘 봐요. 여기 팔에도 힘 빼면 이렇게 생겼는데 힘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오케이? 힘 주면 8%면 린한 건데. 네. 자, 스티브 킴님, 바이셉 컬할 때팔 그렇게 휘두르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몸을 올리면서 몸도 쓰시는 것 같은데, 초보자한테 추천 안 하고요. 굉장히 몸이 웜이 됐을 때 무거운 중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스윙을 하진 않았고요. 이 정도는 대부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더라도 느낌을 줄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초보자는 그러면 허리 다쳐요. 오케이?
제목 수정했습니다. 제녁이랑.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하려면 한 30분 넘게 걸리겠네.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T 지하 3층 요정님, 라이크 감사합니다. 저도 라이크 한번 눌러줄까 여기서? 라이크 이거 뭐지? 기능. 자, 라이크는 없네. 답글에 라이크 눌러주는 기능은 없네. 아, 있다. 오, 있다. 지금 제가 다 라이크 눌러줄게요. 답글 남겨준 사람들. 네. 자, 그래서 트레이너 조에게 물어봐. 오케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조만간 제 책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물어봐, 책. 트레이너에게 물어봐. 이 책만 있으면, 네, 웬만한 거는 다 백과사전. 트레이너, 트레이닝과 영양에 대한 백과사전 책. 그 이따만한 거 말고 이만한 거, 꼭 필요한 것만. 오케이? 네. 이거 요새 누가 읽어? 이 정도. 네. 자, 오연신님 감사합니다. 전문가. 네.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타이거님, 상체 운동만 하는 날인가요? 하체 운동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 스쿼트 400개. 145파운드로. 그 다음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200개. 135파운드로. 쉬는 시간 짧게. 운동할 때 지금 운동 세트 끝나고 나면 심박수 160, 한4 나오고요. 한 쉬면 한130. 그래서 160, 130, 160, 130. 그렇게 합니다. 웬만한 사람, 10분이면 더 할걸요? 자, 정말. 자, 그 다음에, 동구님. 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술킬러님. 일바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네. 오케이. 감사. 네, 라이크. 뭐야. AP 지하 3층 요정. 라이크, 오케이. 김민영님. 성인 되면 도전해 싶은 것중 하나가 바로 이거. 중3, 어린 나이. 중3이면요. 집에서 주는 밥잘 먹고요. 네. 푸시업하고 턱걸이, 뭐, 그 정도. 운동장 달리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24살 전까지는 크거든요. 대부분은 18살까지만으로 커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체지방 적게 다이어트 하라고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오케이? 잘 드세요. 막 돼지같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남자는 체지방 한15 정도? 어라운드 15? 여자는 체지방 한뭐 20에서 25? 그 이하로 뭐 낮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청소년기에 잘못 먹으면 키안 커요. 뼈도 잘안 크고. 김상현님, 네. 자세가 좀 이상하다고, 데드리프트가. 아, 두 번째 거가 좀 무겁게 들었을 때 좀, 조금 오프했네요. 네. 쏘리. 네. 그 다음에, 아, 악력 중1인데 63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몸짱 되고 싶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봉인혜재님, 네, 안녕하세요. 풍경 좋아요. 좋죠. 네. 박기성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빅토님, 스쿼트 100개가 어느 정도 속도 있는지, 100개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100개 하는데. 네. 1분에 100개 하면 너무 빠르죠. 네. 다음에, 뭐 트레이너 조 지금 보면 여기서 1000개. 1000개를 매일 할수 있나요? 1000개를 매일 하기는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1000개 이제 안 해요. 1000개 옛날에 했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안 좋고 자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맨몸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중량으로 하고 있어요. 맨몸의 단점은 뭐냐면 자극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오면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알배기고 계속 발전이 되면 맨몸 운동을 하시는데, 저처럼 맨몸 운동으로 이제 알이 많이 안 배기시는 분들이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안 좋죠. 그래서 저는 맨몸 운동으로 알이 안 배겨서 무게를 씁니다. 네, 지금 합니다. 저는 다리 운동은 이제 연고를 수술해서 무겁게 안 해요. 다리 운동 그냥 횟수 많이 쉬는 시간 짧게 쉬고.
그렇게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싶어서 너무 무게 욕심 안 부려요. 다리 스쿼트 같은 거. 네. 홍석영님, 만으로 15살인 고1인데요. 165에 몸무게 40cm인데 왜소한 체형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데, 그 나이 때는 키가 커야 돼서 근력 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푸시업 한 개씩 늘리며 지금 41개째가 있는데, 매일 턱걸이, 네. 이런 건 오히려 성장판을 자극시켜서 좋죠. 푸시업, 턱걸이, 전력질주 추천합니다. 운동장 가서 하루에 100m만 뛰세요. 전력질주, 한 번만. 15초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네. 15살이면 한 14초, 15초 뛸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한 번만. 다리 후두두둑 올 때까지. 한번 뛰고, 푸시업 한 방. 한 방에 맨날 한 개씩 늘려요. 저 옛날에 200개까지 했어요. 턱걸이, 일주일에 한 개씩 늘려, 한 달에 한 개만 늘리세요. 네. 그래도 몸 많이 좋아집니다. 중학생이면. 네. 잘 먹고. 자, 그 다음에, 민도이님, 영어 공부 되겠네. 네, 영어 공부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자, 이반님, 고맙습니다. 캐나다 경치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면 돼야지. 지금, 이거 안한지 오래돼서 지금 사람들 되게 많네. 다 그걸 읽어줄 사람. 네.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밀린 답글 다 읽어줄게요. 밀린 물어봐. 네. 오케이. 진짜로 궁금한 거 바로 알고 싶으면 토론토 시간으로 8시,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트레이너들에게 물어봐를 제 다이어트 페이지에만 올려요. 이제 실시간은. 그래서 오늘 링크 제 밑에다 달아줄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자, 짱구님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지연님, 박지연님, 턱걸이 개수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듯. 다 마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데, 애초에 살을 빼는 게더 급한 사람 턱걸이 10개 완성하려면 한두 달이 아니라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에이, 처음부터 매달리기 하면, 지난 기수에 한 개도 못했던 친구가 끝날 때 8개 했어요. 한 개도 못했던, 못 매달던 친구가, 남자 같은 경우. 그 친구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한 4주 지나고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한 개도 못한 사람 3개월이면, 12개 보통 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한님. 체지방 16% 이상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성돼서 근육을 만드는데 방해된다는 건 유용한 정보네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15%, 어떤 사람은 16%, 어떤 사람은 20%. 그래서 보통, 뭐 운동선수라면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파워리프터들도 되게 굉장히 린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너무 많은 체지방은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더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서인성이 올가닉 발사믹이요. 어떤 걸 아침 공부해? 올가닉이 아니라 그거. 애플 사이드 비네갈.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거를 마셔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사이드 비네가 애플 식초, 사과 식초, 올가닉으로 된거 많이 드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민재님, 푸시업은 16개씩 하는 건가요? SP 할때 푸시업은 20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강선, 카페에 올린 거 이제 답해주지 않나요? 카페에 올린 거, 트레이너조의 그 카페가 이제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조로 바뀌었는데, 올린 거를 답을 해드릴게요. 네, 올리세요. 답 해드릴게요. 네, 올리세요. 자, 하루에 물어봐. 자, 트레이너에게 물어봐. 우리 카페 다시 그거 해야 되겠다. 질문 게시판 만들어서. 우리 카페 회원 대상으로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프랭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민채. 네. 자, 민채님께 트려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메신저 아이디나 이메일은 제가 하루에 한 진짜 뻥안 치고 한 50개 넘게 받아요. 그 어떤 날은 100개까지 문자 받아요. 그다음 막 대답 안 해준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한테는 그런 거 없냐? 저요? 자. 저는 일일이 다 열심히 대답해 드리는 저는 50개랑 다 대답을 문자로는 못 해주고 할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답글이나 그런 걸로 물어보세요. 왜냐면 그런 걸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데 1대1로는 제가 시간도 허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없어서 1대1로는 못합니다. 오케이? 50명, 100명 연락 오세요? 50명 보통. 100명은 아니고. 어떻게 다 답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 푸쉬업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제가 푸쉬업 유튜브 가면 100개 푸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진짜 짱이에요. 짱. 되게 많이 봤어. 되게 많이 봤는데 뭐풀 레인지 오브 모션 아니라고 일단 1분에 100개 해보시라고요. 풀 레인지 오브 모션으로 어떻게 다 하는데 가슴을 땅바닥에 다면서 제가 1분에 100개 한다고 그랬지 풀로 다 한다고 그랬냐고요. 보세요. 90도로 넘게 내려갔지. 자, 기성님, 박기성, 최현님 아침마다 모여서 슈퍼세트 영상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침마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운동 같이 안 할래요. 왜냐면 제가 운동 너무 떨어지고요. 강도를 너무 낮춰야 돼서 저도 짜증나고 걔네들은 저 따라오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친구들은 산책하고 SP만 시키고요. 저는 그냥 저 운동할래요. 같이 못하겠어요. 네. 너무 운동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 자, 볼게요. 부샤. 자, 스티브. 네, 오케이. 그다음에 턱걸이 10개 이하가 초보라는 건 트레이너님의 생각이시니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것과 갭이 너무 커요. 턱걸이 10개, 푸시업 30개. 턱걸이 한두 개만 할수 있는 근력이면 푸시업 6에서 70개는 거뜬할 텐데요. 쓰는 근육이 다르지만 아닌데. 아닌데. 턱걸이 한두 개 하는 사람이 푸시업 60에서 70개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대부분 턱걸이 잘하는 사람 푸시업 정말 잘해요. 근데 푸시업 정말 잘하는 사람이 턱걸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턱걸이 한두 개 하는 사람이 푸시업 60, 10개 하는 사람 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재현님, 관여 근육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는 힘에 쓰여진 근육과 당기는데 네, 푸시업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비정상. 그렇죠. 네. 초롱이님, 동영상 설명하자면 푸시업으로 가슴 운동을 팔 벌려뛰기로 처진 가서 올려주는 거 효과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팔 벌려뛰기로 처진 가슴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처진 가슴이 올라가기 위해선 처진 지방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대흉근이 있어야 가슴이 멋져요. 오케이? 지방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됩니다. 팔 벌려뛰기 한다고 처진 게 올라가진 않아요. 김현우님, 스쿼트 100개를 점심 먹기 전에 50개, 저녁 먹기 전에 50개 나눠도 운동 효과 있을까요? 뭐 있죠. 한 방에 하면 더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내추럴. 네. 식단은 이슬님, 식단은 어떻게 해요? 식단은 인스타그램 보세요. 트레이너조.ca. 네, 오케이. 자, 오우 지금 제가 이거 안한지 오래돼 갖고 질문 있는 읽는 데만도 되게 많다, 질문. 자, 그래도 오늘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자, 좋아요. 오늘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거. 금요일이고,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파워 유저. 피트니스 하는 사람 중에 내추럴로 저만큼 유튜브 파워 유저인 사람 없어요, 지금. 외국에서.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고요. 네. 좋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고 있고, 네, 좋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요 다 눌러줄게요. 네, 이거. 정유경님이 그동안 영상에서 자주 봤던 분도 이제 못 보는 것 같아 서운하네요. 아, 원래 뭐 살, 뭘, 뭐, 원래 사람들은 막 서운, 뭐, 저는 뭐 서운해하지 않아요. 네. 찾아오라고 그러면 찾아오면 봅니다. 네. 항상 초대를 합니다. 오케이. 내추럴 벌크업. 권병선님, 유익한 내용인데 굳이 산에서 찍는 이유가 있나요? 산이 좋아서요. 제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 나가면 되게 힐링됩니다. 네. 제가 일을 되게 인텐스하게 하다 보니, 나가서 힐링을 좀 해야 돼요. 힐을 잘해야 이렇게 혹사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운동이든 뭐든 세게 하려면 충분한 휴식 잘 쉬어야 돼요. 가장 적합한 데는 자연. 아. 정지훈님 바벨컬 몇 킬로인지? 바벨컬 한 60킬로. 네,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제가 뭐 이렇게 3개씩 3세트 한거 자극 오냐고. 자극 옵니다. 자극. 근데 초보자들은 3개씩 3세트 하면 아마 자극 안올 거예요. 네, 초보자는 보통 한 10개에서 20개는 해야 자극이 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홍길동님이 몸 좋으신 분 턱걸이 잘하는데 말라깽이는 못한다고. 말라깽이니까 못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 네. 그러면 운동하겠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운동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옛날에 말라깽일 때. 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 뭐, 1000파운드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영상 올린 거 뭐, 한국인데.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근데 뭐, 캐나다, 아니,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한국말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자, 영어였고. 자. 그 다음에, 아주 물어본 사람, 한달 정도 이거 안한거 같은데 다 대답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오케이. 네. 미스터 강간지님. 네, 간지님. 등 근육 대단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미스터 MMO님. 진지하게 운동하니까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헬스장에도 있으면 좋겠다. 김치님, 티바로우요? 티바로우 없으면 그냥 덤벨 2개 붙잡고 가까이 붙여서 또 상체 좀 세워서 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QH. QH면 규홍이냐? GYUH. 모르겠어요. 걔 뭐야? 보충제 안 드시는 게 뭐야? 좋죠. 네. 아, 그렇죠. 어떤 보충제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보충제 대부분 안 먹고요. 저 먹는 게 지금 멀티비타민, 피쉬오일, 마그네슘, 칼슘, 요새 BCA 오 많이 먹는다. 웨이 프로틴 이렇게 먹습니다. 완벽하게 먹으면 보충제 먹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보충제 먹을 거면 안 먹는 게 나습니다. 제가 먹는 거는 거의 의학용 제품이에요. 그뭐 네초페릭 그 닥터 거기에 가는 환자들한테 주는 거 그거 먹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네. 다 조사해봤죠. 좋은 것만 먹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보충제 저 아무것도 안 먹어 한 2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안 좋다는 거 알아서 괜찮은 거 브랜드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근데 지금 뭐그 그런 펑셔널 메디슨 세미나 같은 거 많이 가서 자연요법 자연의학 세미나 같은 거 많이 가서 제가 자연의학 그런 보충제 처방해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일반 트레이너들은 그런 거 처방 못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이 돼서 저는 사람들 보충제 처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그런 거. 네. 그래서 아무나 막 아무거나 막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제가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데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케빈 최님. 이메일은 trainerjoe@trainerjoe.ca이고요. 뭐 개인적인 답변은 어렵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케이? 남겨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를 그다음에 THW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케이. 다음 김석현님. 턱골이 무지하게 해서 머리 아픈데 이걸 말씀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누워서 휴식하는 게 최고죠. 네. 자, 저금 그다음에 지금 보니 월가수 전부 파셜로 하시는데 풀 레인지 모션과 파셜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할까요? 파셜은 알베겼을 때그 끝까지 피면은 그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웜이 될 때까지 파셜로 하다가 웜이 되면 풀 레인지 모션으로 할수 있고요. 알베겼을 때. 그 다음에 인대랑 권이 다친 사람은 풀 레인지 모션으로 사실 하면 안 좋습니다. 그 부위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페인이 있는 레인지 모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치든 모든 부위에 아프진 않거든요. 분명히 끝부분이든 중간부분이든 안 아픈 레인지 모션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점차 레인지 모션을 넓혀 나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자, 멸치 훈련법, 살찌우는 운동도 알려주세요. 살찌우는 운동하면 살 빠지고요. 살 찌우려면은, 뭐, 나쁜 거 먹고 운동 안 하면 되지만, 살이 아니라 근육 늘리는 거겠죠. 근육 늘리는 건 일반인은 SP로도 충분합니다. 자, SP 운동, 장지전이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체지방률이 20이거든요. 뭐한 10%? 뭐 5%? 뭐 그러니까 SP로 더 이상 SP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때까지 하세요. SP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때까지 1시간에 SP 풀 버전을 15세트로 해서 안 힘들 때 그때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풀 버전으로 1시간에 15세트 정확하게 하기 힘들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빠꾸님 스쿼트 하실 때 점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 스쿼트 너무 쉬워서 점프했는데 이제는 그냥 저는 전 SP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여름만 합니다. 여름만. 여름만. 오케이. 여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봄은 저는 짐에서 중량을 쓰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기주님 블로그에 SP 운동법 못 찾겠다고 말씀드리니 그것 때문이라 몰라도 설명이 바로 올라갔네. 네. SP 운동법이 제 유튜브에도 남아있고, 다음 카페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네이버에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2G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인가 봐요. 화이팅. 네. 질문 되게 많다. 지금 30분 이상은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28분 됐는데 지난 물어봐 유튜브에 한 사람들은 제가 내일이나 다음번 방송에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로 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이 정도로 하는 게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 한 달인가 한달 동안 지금 저에게 물어봤던 사람들의 대답은 다음 방송에서 또 계속 해드릴게요. 요거에 추가로 이어서. 그래서 저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토론토 시간으로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다이어트 바이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조의 우리 카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도 제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거기다가 답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지금 보신 데다가 물어보는 거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보고 들었으면은 실천을 하세요. 그냥 보고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오케이? 자, 화이팅!